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뭔가 이렇게 대놓고 앙금 한 건 오랜만인 느낌이 드네요. 제가 5만 명 넘어서 받은 고민 상담 글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의대생 연애 관련한 영상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그런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이제 의대 공부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영상에 이렇게 공부 힘든 의대 기다려줬더니 의사 되면은 조강 지쳐버리고 여자친구 버리고 돈 많은 여자 찾으러 간다, 뭐 이런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요. 진짜 엄청 많이 달려요. 아마도 본인이 했던 의대생과 연애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언니의 남자친구, 아는 여자애의 남자친구 보면서 의사가 뭐라고 막 의사 됐다고 버리고 이런 생각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야? 뭐 의사 됐다고 뭐 에헴 나 의사야 이별해 이런 애들이 많나?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데? 댓글에서 가스라이팅이 나오니까 나도 모르는 내 동기들이 그랬나? 싶을 정도로 막 올라오더라고요. 의대생이랑 사귀었더니 의사가 됐다고 헤어지세요, 뭐 이런 주제예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뭐 아니겠죠. 아닙니다. 일부 그런 사람이 있을랑가도 모르겠어요. 사실 있을런지도 모르겠어. 저는 이제 의사 5년 차고 공보의를 했고, 공보의 끝나고 인턴을 했고요. 인턴 끝나고 이제 레지던트를 했고, 레지던트도 이제 보통 레지던트가 아니고 내과 레지던트를 하고 있습니다. 내과 레지던트라고 하면 이제 간혹 어떤 분들이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만 살려야 된다, 내과 같은 편학과 가니까 사람들이, 의대생들이 나쁜 놈들이다 이러시는데, 내과가 사람 많이 살립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힘든 과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의대생들이 졸업을 하면 경험할 수 있는 대다수를 경험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의대생을 만날 때만큼은 무언의 합의가 돼 있는 것 같아. 너 의대생? 오케이. 나는 비의대생? 오케이. 서로 좋아? 만나 이렇게 뭐 하겠죠? 근데 모든 매스컴에서 의대 막 샤워도 못하고 바쁘다 이러잖아요. 그런 거 사회적인 그런 뭐랄까 약속이 돼 있는 듯한 걸로 만나서 바쁘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은 안 써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 그래, 졸업하고 의사 면허가 있으면 조금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남을 이어가다가 이제 인턴이 돼요. 인턴 남자 기준으로 할게요. 의대생 남자의 거의 90%가 바로 인턴을 가니까요, 인턴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인턴이라는 거는 굉장히 병원의 하층민입니다. 하층민, 엄청난 하층민이. 그리고 여러 파트를 돌면서 자기가 원하는 파트를 가려고 경쟁을 해야 되고, 밤도 많이 새고 몸을 쓰는 일이 좀 많아요. 환자 이송도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아니 의대 다닌 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 의사 바쁜 것도 내가 이해를 하겠어, 이 지랄이래. 근데 이 정도로 바쁘다고? 바빠요. 월요일에 출근해서 화요일에 퇴근을 하고, 수요일에 출근을 해서 목요일에 퇴근을 하고, 금요일에 당일 출근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토요일에도 출근하는 병원이 꽤 있습니다. 정규 잡이 꽤 있어요. 그럼 이제 토요일에 출근해서 한 점심쯤 끝나요. 그럼 그때 만나면 되잖아 라고 하시는데, 체력적으로 말이 안 돼. 너무 힘들어 좀 자게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굉장히 서운하고, 일할 때도 핸드폰을 물론 달고 살죠. 핸드폰을 이제 많이 하는데, 뭐랄까 여자친구 연락하면 좋은데 그냥 핸드폰보다는 좀 쉬고 싶달까? 막 불러다니고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쉴 때도 여자친구랑 통화하고 뭐 카톡하면 좋죠. 좋은데 너무 힘드니까 그럴 힘도 안 나. 쉬어요. 근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한 거예요. 서운해요. 서운함이 쌓여서 인턴 때 한번 많이 헤어집니다. 그때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인턴은 되게 여러 파트를 돌고 자기가 원하는 과, 예를 들어 뭐 재활의학과 혹은 이제 킹간 내과 이런 과를 이제 경쟁을 해야 돼요. 경쟁을. 그러면은 경쟁자랑 같이 일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미래가 확실하진 않아. 의사가 되면 막 밥 잘 먹고 미래가 확실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를 암암리에 하거든요. 왜냐면은 나도 그래. 의대생이었던 나도 의사 되면 이제 공부 끝이다 하지만 더 짜증나는 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뭔가 불안정해.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이제 나름 간제비 출신이다 보니까 이과 하고 싶었다가 안 맞네, 이과 하고 싶었다가 TO가 잘렸네, 결국 내과를 왔거든요. 이걸 지켜보는 우리 부모님도 지쳐하고, 예를 들어 뭐 남자 A라는 의사 남자 인턴이 내과를 하고 싶어, 다른 과에서 내과 거기 내과 경쟁이니까 우리 과로 와, 우리 외과로 와, 이러면은 약간 흔들리기도 해요. 마음이 불안정한 시기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
그게 물론 뭐 보기 좋을 수도 있고 막 지지해주면 좋지만 연락도 잘 안 돼. 맨날 일한다고 맨날 처자 거의 기절해 있어. 괜히 좀 섭섭하고 미워지다가 근데 지 앞가림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몇 번 실망을 해요. 그 구간이 몇 번 있는데 그게 첫 번째 인턴인 거. 오빠 연락이 너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오빠 매주 시험일 때도 이 정도로 연락 안 되지 않았어? 오빠 핸드폰 안 봐? 오빠 핸드폰 없어? 오빠 그래서 무슨 과 하고 싶은데? 그 구간을 못 버티는 분들이 많이 헤어지고. 두 번째로는 이제 레지던트가 되면은 인턴 때 바빴던 것보다 조금 더 바빠요. 인턴 때는 몸이 많이 힘들잖아요. 약간 머리는 별로 생각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인턴이란. 예를 들어 제가 환자 상태가 안 좋아요. 제 환자 상태가 안 좋으면 그냥 처방을 내고 고민을 해요. 이제 이게 레지던트 일이에요. 고민을 하고 뭔가 숨찬 이유가 폐의 문제지 않을까? 아닌가 심장 문제인가? 그럼 심장 쪽에 워크업을 좀 해볼까? 그래서 심장 쪽 검사 나가고 심전도 보고 엑스레이 보고 판단을 하죠. 아 심장 쪽 문제 맞는 것 같다 라는 고민을 하는 게 레지던트 일이고, 인턴은 이제 제가 처방을 내면 예를 들어 뭐 심전도 찍어주세요, 뭐 ABGA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ABGA 인턴 하러 가죠. 밤 주무시다가. 물론 이제 너무 새벽이면은 교양 있는 레지던트들은 본인들이 하지만 너무 환자가 밀릴 경우에는 인턴을 콜하거든요, 새벽 1시 2시에도. 그러니까 인턴은 머리는 비우고 몸이 힘든 단계고, 레지던트가 되면은 그냥 머리가 너무 아파요. 우리 병원에 이제 코드블루를 보통 이제 리드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꽤 있으니까 코드블루 소리 항상 예민하게 듣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 이제 약 처방 잘못하면 환자가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인턴은 내 환자가 없어요. 근데 레지던트는 내 환자가 있어. 내 이름으로 된 내가 주치이고 내 환자가 있어요. 인턴보다 조금 더 피곤한 것 같아. 집에 가면 거의 기절해, 기절. 그게 레지던트가 되게 힘든 일인데 그때 엄청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턴 때 참았던 여자친구들도 레지던트가 되면 그냥 다 헤어, 거의 90%가 헤어지는 것 같아. 왜냐면은 의대에도 버텼어. 인턴? 연락 안 돼? 그래 그럴 수 있지. 아 무슨 과 간대? 뭐 재활의과 간다 했다가, 뭐 마취과 간다 했다가, 이비인후과 간다 했다가, 내 과 갔어? 아휴 우유부단한 새끼. 그래 내가 참을 수 있어. 자 이제 합격했으니까 뭐 없겠지? 하, 이제 우리 만나서 할 수 있겠다 했는데 더 못 만나. 더 공부를 해야 되고, 퇴근하면은 뭐 환자는 안 보더라도 전화도 봐야 되고 내 환자를 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피곤해하고, 여자친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단계를 건널 때마다 조금씩 뭔가 연락도 잘 되고 이러길 바랬는데 한 달을 건널 때마다 뭔가 얘가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 구간이 또 레지던트 1년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가 되자마자 헤어지는 커플이 되게 많다. 남자가 버렸다 라는 식의 뭐 좀 속사정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전사정을 모르고 그냥 툭 잘라서 보면 그럴 수 있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은 거죠. 왜겠어요? 왜냐면 그 구간을 버틸 때마다 뭔가 보상이 줄어드는 거지. 연애라는 거 만나서 서로 막 밥 먹고 즐거운 얘기하고 행복해하고 아니면 힘든 거 고난도 겪어내고 이래야 되는데 뭔가 계속 고난만 있는 것 같아 얘는. 물론 이제 이 고난 끝에 낙이 오냐?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 오빠는 나중에 뭐 하려고 그래? 이러면 아 일단 군대 갔다 와서 펠로우를 또 해야 돼. 군대 3년이거든. 펠로우도 1년 좀 넘어요. 펠로우 안 하더라도 그럼 이제 오빠는 그러면 언제 편해져? 이제 그때쯤 이제 이별 같은 말이 많이 나오고, 오빠는 언제 편해져? 이제는 제 동기들도 그렇고 대다수가 이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아 그냥 이 정도 강도로 우리는 평생 일한다고 보면 돼.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의사라는 직업은 결국에는 내 환자를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막 바뀌는 지식을 계속 공부를 하고 내 환자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강도가 거의 일정한 것 같고, 물론 이제 레지던트보다는 밤을 새는 일이 확연히 적겠죠. 스트레스가 좀 많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턴 때 한 번, 레지던트 1년차 그리고 2년차 때 두 번, 총 3년간 거의 장기 연애도 거의 못 버티더라고요. 거의 못 버텨요 진짜. 제가 아는 애도 좀 오래 사귀었는데 그때쯤 다 헤어졌어요. 다 헤어지고 아예 그걸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이제 그러면 또 이제 가불기 나오죠. 너희는 뭐 그럼 뭐 다 맞춰줘야 돼? 다 맞춰주라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이별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 의사 쪽이 헤어지자고는 안 합니다. 생각보다 의사 쪽이 헤어지자고 한 경우는 별로 없고요. 반대 쪽에서 많이 이별을 선언을 합니다. 왜냐면은 연락이 안 되잖아. 바빠서 연락이 안 되거든. 꼴보기 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차이죠. 그럼 그거 다 맞았는데 이별하는 커플은 뭐예요? 하면 그건 뭐 지들 일이죠. 그거 다 맞아서 다 맞으면은 결혼을 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형들도 그거 다 맞아가지고 결혼을 많이 했어요.
연애가 힘들어요, 여러분. 의사라는 직종이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높은 책임을 지고 머리를 많이 쓴 직업들은, 노동 강도가 높은 직업들은 그 직업을 처음에 선택했을 때에 이별이 많이 옵니다. 원래 힘들다 힘들다 해도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직접 경험해보면 아차차.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손 대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시고요. 그 5만 명 기념 고민 상담은 제가 꾸준히 답변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매번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